주어동사라고 한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이런 얘기 중에서 그렇죠. 첫 번째 방법 비동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겠죠. 그렇죠. 어떨 때 he를 써야 되고 어떨 때 his를 써야 되고 어떨 때 him을 써야 되느냐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I 썼어. 그럼 이 밑에 뭐 쓸까? My를 쓰겠지. 여기는 me를 쓰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she를 썼어. 그럼 이 밑에는 her를 쓰겠죠. 여기는 her.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밑에다가 they를 썼어. 그럼 여기는 there를 쓰겠죠. 여기는 them을 쓰겠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we를 썼어. 그러면 our 쓰겠죠.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가 고쳐 쓸게. 여기다 we를 쓰고 그 다음에 our 쓰고 그 옆에는 us를 쓰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you를 썼어. you를 쓰겠지. 그 다음엔 you를 쓰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요까지 합쳐서 얘들을 보고 무슨 격이라고 배웠어? 주격이 뭔데? 오케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죠. 그렇죠? 중학교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 됐습니까? I go. She goes. 그렇죠? They are. 이런 것들. We go.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렇죠? They can swim.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얘들 보고 주격이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his, my, her, their, our, your 애들을 보고는 뭐? 소유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유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소유격 뒤에 꼭 뭐가 있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명사. 명사가 맞아야 되는데 his book, my book 맞습니까? her book, their book, our book, your book 됐습니까? 소유격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물건 다른 말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My broth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펜슬이 있는데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펜슬이면 이 앞에다가 뭐라 하는 거야? Your pencil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내 연필이면 my pencil이라고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대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 그 여자아이의 펜슬이면 뭐라고 하는 거야? her pencil 어떤 남자아이의 펜슬이면 his pencil 됐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필이면 our pencil 됐습니까? 그런데 my pencil은 마이 펜슬을 또 쓸 일이 있으면 계속 마이 펜슬 하기도 귀찮잖아. 그럼 마이 펜슬도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마인. 그렇죠. 마인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마인이 무슨 뜻이길래? 나의 것.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나의 것이 있으면 너의 것도 있겠네. 네. 너의 것은 뭔데? Yours. 그녀의 것도 있겠네. 네. 뭔데? Hers. Her 뒤에 S 붙인 거. 그렇죠? 네. 그들의 것도 있겠네. 네. 그게 뭔데? 네. Theirs. 네. 이 친구는 네 진도를 충실하게 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중등 예비 수업까지 갔어. 이들은 네. F 너는 F 단계 시작하다 끝났고 너는 F 단계 하다 끝났고, 응? 이게 완전 농땡이고.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보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것, 나의 말고 나의 것, 너의 말고 너의 것. 소유격 뒤에 뭐가 자꾸 보여? 것이 보여서 한 단어로 바꾼 것들에 대해서도
얘는 다 알고 있고 니들은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녀석 him 누구야? 넌 저리 이제 맞아 him, me, her, them, us, you 얘들을 보고는 무슨 격이라 그래? 목적격 예를 들어서 I like 라고 얘기한 다음에 됐습니까? I like 라고 한 다음에 상대방을 like 하면 I like you 상대방 들을 좋아하며 I like you 그렇죠 내가 그것들이나 그 사람들을 좋아하면 I like them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I like him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I like her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격? 목적격 됐습니까? 누가 다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목적격이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고 종류는 뭐가 있으며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my brother가 있다 그럼 my brother 뒤에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세요 하면 당연히 my brother is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my mother and her 뭐 her car 뒤에 알맞은 비동사 고르세요 하고 싶으면 My mother and her car 뒤에 알맞은 비동사는 알겠죠 그쵸 왜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랑 어울리는 거 써야 될 거고 My mother and her car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다는 것도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포커스 1에서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다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하겠죠 됐습니까?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를 한다니까 포커스 2에서는 뭐 하겠다? 비동사의 뜻이 이 뜻과 이 뜻이 있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종류는 이거랑 이거랑 이게 있겠다 라는 얘기 하겠죠 뜻은 뭐 의미는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종류는 am, is, a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의 부정문이래요 뭐 he is bus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he isn't busy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부정문에 대한 얘기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근데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ot 대신에 뭘 넣을 수도 있어? never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ocus 4에서는 비동사의 의문문이래 he is handsome 있는데 이걸 뭘로 바꾸는 거 여기서 하겠어?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물음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죠 뭐 순식간에 끝나겠네요 자, 선생님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보통 챕터 제일 앞에 챕터 미리 보기가 있고 저희 주저리 설명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커스 들어가면 선생님 요까지 설명해 줄 거예요. 요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쭉 보다가 어딘가에다 밑줄 뭐에 대해서 조사해오라고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이 스스로 직접 찾아보는 거.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내가 다시 여기 수업하게 될 때 좋겠죠. 여기는 오늘 선생님이 여기를 수업했다. 여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 숙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시간이 되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숙제를 검사하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여기를 풀이를 할 거야 그쵸 여기만 이제 우리 조사해 있는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들한테 이거 해석해 보라고도 시킬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라든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숙제를 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수업을 했어. 여기까지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냐? 여기 복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워크북에 딱 펼치면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포커스 1에 문제풀이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워크북에도 똑같이 뭐라고 써있냐 여기 포커스 1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 그래서 포커스 1이라고 써있는 걸 여기까지 4분의1까지는 워크북에 3쪽 펼쳐보고 나와요 그런 거야 여기에 수업이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복습하고 나서 여기에 숫자대로 맞춰서 포커스 번호대로 맞춰서 워크북을 완성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인칭 대명사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그동안 뭐라고 했던 거? 앞만 줄여봤자,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이게 인칭 대명사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거 뭐 줄줄줄줄이 많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나 봅시다. 인칭 대명사는 he, she, it, they, them, we, us 이런 애들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게 왜 만들어졌다? 나는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문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창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놀고 있던 청룡이가 축구공을 뻥 차가지고 그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을 쳐다보면서 그 창문을 누가 깨뜨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야, 누가 그 창문 깨뜨린 거야? 그랬더니 청룡이가 내가 그 창문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 창문을 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좀 이따 추워져서 그것을 닫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창문이라고 계속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것이라고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나는 나의 아빠랑 엄마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나의 엄마랑 아빠는 불고기를 먹고 싶다 했는데 나는 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나보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엄마랑 아빠랑 이 얘기 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그들 영어에서는 그들이라고 바꿔서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인칭 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고 하는데요. 1인칭은 여기에 전부 다 1인칭, 2인칭, 3인칭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도 각각 다 있습니다. 1인칭 단수도 있고 1인칭 복수도 있고요. 2인칭 단수도 있고 2인칭 복수도 있고 3인칭 단수도 있고 3인칭 복수도 있어요. 단수는 뭐? 이거 청룡아 단수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한 개의 물건, 한 명의 사람을 단수라고 하고 복수는 당연히 몇 명 이상? 둘 이상을 보고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1인칭 단수가 뭔데? I 그럼 1인칭 복수는? I, we. 네,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나타내는 말이 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위겠죠. 위 당연히. 그렇죠? 그럼 2인칭 단수는? 네, 내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는 거 물어본 거야? 너라는 뜻이 되는 게 뭔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2인칭 단수는 우리말 뜻은 너니까 유고. 그럼 2인칭 복수는 뭐예요? 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 쓸 것 같아? 이거 쓰겠죠. 그렇죠. You are a student는 무슨 뜻이고 너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고 You are student는 무슨 뜻이다?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도대체 얘는 왜 한 명인지 알 수 있냐? 이런 거 붙여놨잖아.
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이 되는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는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좀 말이 많아져야 되겠네요. 3인칭 단수는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죠. 3인칭 단수 뭐뭐 있어요? He, she,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는 누구랑 놀아요? Is. 그 다음에 하다시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간 걸 써야 돼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3인칭 복수도 있겠네. 그게 누구예요? 데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종류가 나뉠 수 있고 문장에서 자 여기서부터 뭔 얘기하는 거냐? 이 자리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밝힐 것이냐? 아니면 누가 뭐뭐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될 것이냐?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목적격이라 그러죠. 여기 들어가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격. 어떤 사물의 소유자를 밝히는 걸 보고는 당연히 소유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미북 돼요? 뭐라 해야 돼? My book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I like day 돼요? 안 되죠. I like day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I like day. 무슨 격을 써야 될 자리니까? 써야 될 자리니까 거기에 맞게 형태를 맞춰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겠죠. 그럼 다 배운 거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나의 시스터인데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가 있네요. 됐습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래요? Sister.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very kind. 됐습니까? Jenny is my sister. She is very kind. 그래서 제니는 나의 시스터인데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말도 넣어볼까요?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든다. I like her. 이러겠죠. I like she. 이러고 있습니다. 중이 맞나 모르겠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밑줄 거야. 여기 밑줄 거 있잖아. my에 밑줄 거 놓고 뭐라고 설명해 놨고, she에다가 밑줄 거 놓고 뭐라고 설명해 놨고, 그럼 her에도 밑줄 거 놓고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 누가 다 해보면 제니가 my sister래죠. sister 뜻은 여자 형제란 뜻이고, 품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제니가 누구의 시스터인지 밝히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는 무슨 격을 써야 된다? 소유격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오늘 가르쳐 줄 거고요. 됐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물어볼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very kind. she는 누구 대신 왔다고 하고 있어 지금? 제니 대신 왔다고 했고 지금 무슨 자리 누가 다를 만드는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격의 형태? 주격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제니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I like her. her는 뭐 대신 왔고? 아니 뭐 대신 왔냐고? I like Jenny 대신 왔고 그러면 아까는 Jenny 대신에 she였는데 이번에는 왜 her가 돼야 되냐? 얘는 무슨 격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 자리에 있으니까 대충 써.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her는 조심해야 될 게 있네. her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 거지? 저 her book이란 뜻 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her의 첫 번째 뜻은 그녀의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를 이란 뜻도 있으니까 her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썼는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 어떻게 쓰이는가? 뭐 같이 노는 거 I am이죠. 줄였으면 I'm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 같이 쓰는 건 you are죠. 줄였으면 you are죠. 모르는 거 있으면 필기해 두세요. 알고 있죠? 됐습니까? He is, she is, it is죠. He is 줄였으면 is가 될 거고요. She is 줄였으면 she's가 될 거고요. It is 줄였으면 it's가 되겠죠. 요거 조심해야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re 이거 다 아시죠? 줄였으면 뭐다? we are 이거 복수도 you라고 했고 뭐 이거 뭐 you are죠. 그 다음에 they are 줄였으면 they are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래서 제니가 나의 여자형 되면 뭐라 그래요? Jenny is my sister.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니는 누구의 여자형 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ose sister is Jenny?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whose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whose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란 뜻으로 뒤에는 whose 뒤에 왜 무슨 격이니까 whose는 후에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 꼭 뭐가 따라다녀야 된다고? 명사가 따라다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의라고 묻고 싶으면 후도 아니고요, 훔도 아니고요, 후스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Whose sister is Jenny?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후스에 대한 대답은 무슨 격으로 대답한다? 이와 같이 소유격으로 대답하게 된다. 그동안 뭐 who, what, when, where, how, why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거기에 이제 후만 있는 게 아니고 후에서도 다시 갈리는데 뭐도 존재한다? 소유격, 후스도 존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I like her 했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넌 누구를 좋아하니? Whom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 do you like? 해도 되는데 Whom do you like? 할 수 있다는 것은 Whom은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은 목적격으로 답이 튀어나와야 된다. 자, 여기는 Whom도 되고 Who도 된다 했어. Whom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 do you like? 해도 되는데 Whom이라면 확실하게 목적격이란 얘기다. 목적격이란 얘기다. 됐습니까? 그녀는 친절하다는 뭐였더라? She is kind 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누가 친절하냐가 되겠죠? 누가 친절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Who is kind 겠죠? 그래서 who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이 자리에 whom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who는 확실히 무슨 격이다? 예. 주격이다. 그래서 후가 후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후도 있고 후스도 있고 whom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who는 I하고 같은 격이 같은 급인 거고요. whom은 me하고 같은 급인 거고요. whose는 my하고 같은 급인 거예요. 아, 참 물어봐야 되는데 물음표를 안 했네. 누가 친절하니? Who is kind? Jenny is kind. 됐습니까? 뭐 똑같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빨리 빠르게 고쳐서 쓰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나는 중딩이다 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절친이야 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그 사람들 영국에서부터 왔어. 영국 출신이다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중딩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난 중딩이야.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하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You are my best frie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들은 영국에서부터 왔어라는 표현은 They are from Englan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I는 M이랑 쓰인다. 여기 굵은 서체로 되어 있는 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I는 비동사 M이랑 같이 쓴다. You are 하고 쓴다. They are 하고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중딩이다 라는 표현은 I am a middle school student인데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I am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I'm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얘기하는 걸까? A middle school studen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무엇이니? 네, 일단 영어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는 뭔데? What are you? 근데 이 표현은 잘 안 쓴다 그랬어. 대신에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다? 그렇죠. What do you do? 뭐 물어보기? 직업 묻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직업 묻는 방법 두 가지 알려줬어요. What are you? What do you do? I'm a middle school student. 직업 묻기 가르쳐 드렸습니다. What are you? What do you do? I'm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배준호 나한테 물어봐. 나 내 직업 물어보라고. I'm an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An English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지 물어본 거죠. 직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직업. A middle school student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m a middle school student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비동사죠. 그러니까 I am 이란 답을 듣고 싶으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직업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너의 아버지의 직업을 너의 your father의 직업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at does your daddy and father do? 이렇게 묻겠죠. 왜 두가 아니고 더즈입니까? Okay. Your father 인칭 대명사 뭐가 되니까? He가 되니까 됐습니까? 이건 어떤 남자의 직업을 묻는 방법을 할 때는 더즈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겠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your father do? 됐습니까? 누가 보니 뭐 하시노? 됐습니까? What does your father do? 누구 보니 뭐 하시노? What does your mother do? 됐습니까? 누구 삼촌 뭐 하시노? What does your uncle do? 누구 고모 이모 숙모 뭐 하시노? 아니 What does your aunt d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my best friend. 넌 내 절친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나한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are you? 네 뭔데? 아 참. 아니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네. 내가 너에게 뭐냐? What am I to you?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What am I to you? You are my best frien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You are my best frie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라고 하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are you are라는 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You are라는 듣는 you are라는 답을 듣는 상대방의 질문은 am I 였겠죠. What am I? 됐습니까? 네.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떤 존재냐? 뭐냐? 내가 너에게는 What am I? 됐습니까? What am I? 그랬더니 You are my best friend. 됐습니까? 너에게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y are from England. 그들은 영국 출신이야. 그래서 출신 묻기. What are they? 자, 원래 잉글랜드는 여러분들 말대로 what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다만 출신을 물어볼 때는 what 대신에 뭘 쓴다? Where are you from? 혹시 들어본 적 없어? Where are you from? 들어본 적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출신이 궁금하면 Where are you from? 어떤 사람들의 출신이 궁금하면 Where are they fro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Where are they from? They are from England. 근데 they가 아니라 they are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뭐 이거? 이거? 여기 무슨 격이 와야 될까? 소유격을 여기다 왜 쓰고 싶어? 여기다 명사 뭐 하나 넣고 싶어?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Are they? 라고 물어봤으니까 Are they?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They are 하고 있죠. Where are they from? They are from England. Where are you from? I'm from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탑모스트 좀 켜자. 나 처음에 기록 안 하다가.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부정무 문장 속에 not 또는 더 강한 never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묻고 싶어. 됐습니까? 묻고 싶다면 뭔가 he is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 들지? Is he?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be 동사가 있는 의미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했죠?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중학교 영어라고 뭐 별난리 새로운 거 배운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쌤이다. 그는 쌤이 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우리는 쌤이 아니다 할 때는 축약형으로 읽겠습니다. 무조건 축약형으로 할 거야. 부정문 할 때는. 그리고 왜 무조건 축약형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쌤이다. He's a teacher. 그는 쌤이 아니다. He isn't a teacher. 됐습니까? 자, 선생님은 부정문을 익힐 때 반드시 축약형으로만 익히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 그렇죠. 축약형을 외워놓으면 뭐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not에 들어갈 위치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not이 들어갈 위치를 설명으로 누군가가 청룡아 청룡아 나 영어 하나도 몰라 근데 not을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뒤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이 들어간다. 근데 그 너무 무슨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뭐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이 많아. 됐습니까? 그냥 is가 있는 문장에서 not 집어넣고 싶으면 뭐 해버리면 돼? isn't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are not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are not 줄였으면 뭐가 돼버려요? aren't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am not은 줄였을 수가 됐습니까? am not은 줄였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할 때 가끔씩 이 문장이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 있는데 이딴 건 이 세상에 없다. 됐습니까? am not만 축약이 안 됩니다. 대신에 보통 이렇게 줄여 쓰죠. I'm no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m not을 줄여 쓰지 못하는 대신에 I하고 am을 줄여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축약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축약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축약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축약하면 뭐가 될 거고 He's not busy가 될 거고 그렇죠? 이게 1번 부분을 축약한 거고 2번 부분을 축약하면 뭐가 된다? He too busy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m not만 축약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축약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not 집어넣을 위치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묻고 싶어. Are you? Is he? Are they? Are we? 맞습니까? Am I?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늦었나요? 내가 지각인가요? 내가 지각인가요? 그 청유 뭐야 민철이가 들어오면서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어? 영어로 나한테 아까 시간을 되돌려 갖고 네가 5시 2분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응? 응? 모르죠.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Am I late?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A가 민철이고 B가 선생님이야. 그렇지? 그래서 5시 3분에 민철이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 Am I late?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늦었어. 영어로 Yes You are late 이러겠죠. Yes, you are late. 됐습니까? 그래서 2분 늦었으니까 딱 밤 몇 대다? 두 대다. 됐습니까? Okay. Am I? Are you? Is he? Are they? Are we? 하면 뭐 하는 느낌이 확 든다? 물어보는 느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됐습니까? Am I? Are you?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시제까지 갔습니까? 무슨 시제까지 배웠어요? 그것도 물론 배웠는데 과거 시제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Am I late? 했더니 Yes, you are. 이렇게 대답하거나 또는 뭐 청룡이가 아까 뭐? 청룡이 이번엔 청룡이야. 청룡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Am I late? 그랬더니 내 대답은 No, you aren't. 이러겠죠. You aren't late. 아니, 지각 안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들은 13살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얘를 그들은 13살인지 묻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아니라고 대답도 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들 넣어서 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평범한 문장 그들은 13살입니다 라는 표현은 They are 13 years old. 근데 그들은 13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13 years old? 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Yes, they are 13 years old. 아니라면 They aren't 13 years old.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나저나 이거랑 상관없이 13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더라? How old? You. They. 그렇죠. 나이 묻는 표현. 그 사람들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old are they? 했더니 they are 13 years old. 라고 답을 들을 수도 있겠죠. 나이 묻는 표현. 다 배웠죠, 초등 때? How old are you? I'm 13 years old. 됐습니까? Hey, 채빈. How old are you? Hey, so then you are a freshman in a middle school, right? 13이라고 잡았어요. Yeah, 13. 13살이에요. Yeah, 13. 13살. 여러분 13살입니까? 생일 안 들었어요. 13살. 아, 또 엄밀하게 따지네요. 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1으로 넘어갑니다.
다 배운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 있고 얘는 뭐 만들 때 쓰는 얘들은 뭐 만들 때 쓰는 애들이라고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애들이고요. 얘들 뒤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my book, our books, your books, his book, her book, its book, their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she likes me, they like 하면 무슨 뜻이야? they like us 하면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겠죠. 누구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 I like them.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Her. Here? 얘다 here. 됐습니까? 여기 애를 좋아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book. 됐습니까? 자, 얘들 일단 소유격 대명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어느 상황에 쓰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소유격 대명사라고 불리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My book is over there. Over there는 저 이런 느낌이야. My book is over there. Your book is here. Okay, 그래서 여기서 My book is over there 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나의 책은 저자죠. Your book is here. 내 책은 왜저 있노? 네 책이 여 있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말에서 조금 더 줄여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말. 뭔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뭔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 있지 않나요? 있다? 어느 책? 어느? 나의 책. 그렇죠.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이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아니, 우리말로 뭘 써도 되냐고 일단.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your book 대신에 그러면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Yours is here 이렇게 써도 된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소유격 대명사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지 여러분들한테 예고편으로 좀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어떻게 내면 어려울 수 있느냐. 자, 지금 얘기하는 건뭐 소유격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쉽게 낼 거야. 됐습니까? I have a book. Mine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다음에 I have pencils. Mine cheap because I bought them at Daiso.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만드는 시험 문제 이렇게 생긴 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알맞은 것을 모두 모르시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알맞은 거 골랐죠? 아직 못 골랐습니까? 골랐습니까? 골랐어요? 그럼 알맞은 거 골랐으면 I have부터 읽어보세요. I
됐습니까? 네. 얘도 얼마 정도 골랐습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I have because I bought them at Daiso.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왜 is가 맞고 여기는 왜 are가 맞을까는 얘를 다시 둘로 분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 둘로 분리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my book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생겼던 mine을 둘로 부각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아, 되죠. 그렇죠. my book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가 당연하죠. 그냥 my pencil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죠. 됐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왜 어렵냐? 얘만 이 부분만 쳐다보고 답이 안 나와.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을 일단 뭐 해봐라? 해석해봐. 해석해봤더니 나는 책 한 권 갖고 있는데 내 책은 재밌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것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야? is 아 이거 is네. 왜 얘가 왜 is인데? 이거 둘로 보게 봤더니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명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중에 하나란 얘기고 그러면 걔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가 맞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해석해 봤더니 나 연필 갖고 있는데 내 거 싸. 왜냐하면 내가 다이소에서 구입했기 때문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얘를 둘로 뽀각 했더니 뭐가 됐어? My pencils가 됐고 My pencils는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 주격 day가 되는 거죠.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가 와줘야 된다는 거. 얘만 쳐다보고 안만 있어봐라. 답이 안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된다? 게으르게 해석도 안 해보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헤이, 왜 놀까? 아, 예. 바빠서. 그렇죠. 해석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 여기 is. 여기 is. 조지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쉽게 해주려고 이거 넣어놨어, 이거. 됐습니까? 이거 뭐 대신 왔어? 더 pencil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를 일단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것은 mine이에요. 자, mine은 1번 뜻, 무슨 뜻도 있고, 나의 것 이란 뜻도 있고, 2번 뜻,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오케이. 지뢰 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광산이란 뜻도 있고요. 광산. 예, 광산. 철광산. 됐습니까? 뭐 그게 나의 것이란 뜻이 있고요. 어쨌든 소유격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가 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반드시 뭐 해봐야 된다. 그렇죠. 찢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찢어보고 뒤에 만약에 비동사 또는 뭐 하다시를 집어넣는데 do가 들어있는 게 옳겠냐 does가 들어가 있는 게 옳겠냐 이런 것들 따져볼 때 이걸 반드시 뭐 해봐라 뽀각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을 뽀각하라는 말을 정식 용어로 하면 뭐 플러스 뭐로 바꿔봐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소유격 대명사에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들의 것 ours, 너의 것 yours, 너희들의 것 yours,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그것의 것 없다고요. 그것의 것은 왜 없을까? 자, 그것이란 뜻의 it은 사물이죠.
사물은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것? Theirs. 됐습니까? 오케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형언펜 칠한 이유는? 똑같아라, 똑같은 거. 생긴 게 똑같죠, 지금? 그의가 뭐예요, 영어로? His, 그의 것은? His. 그러니까 문장 속의 his가 그의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 녀석이라면 지금 준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만약에 이 녀석이라면 his money, his car, his house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다면 이 녀석인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뒤에 명사가 없다면 어느 녀석이다? 이 녀석이다. 똑같이 생겼지만 히스의 뜻. 그러면 히스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네. 히스 만나면 1번이니 2번이니 라고 묻겠네. 그렇죠? 히스의 1번 뜻은? 그의. 히스의 2번 뜻은? 그의 것. 됐습니까? 그 다음 her는 왜 해놨죠? her의 1번 뜻은 뭐? 그녀의. her의 두 번째 뜻은 그녀를 이라는 목적격으로서의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r 만나봤을 때 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그녀의야 그녀를이야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후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소유격 my, our, your, your, his, her, it's, thei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ose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됐습니까? whose book is this? 이거 누구 책이야? it is my book, his book, her book. 그 다음에 여기에 me, us, you, him, her, it, them 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또는 who 또는 whom. 후. who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m do you like? 해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I like them, I like her, I like him, I like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별로 안 남았네. 알았어. 아, 주황색이잖아. 네가 싫은가 봐. 아, 대충 해. 됐냐? 잘 안 보인다, 야. 색깔이 진하니까 그렇지, 너무. 그래서 내가 이 색깔을 선택한 거지. 내 눈이 건강을 못해. 야 그렇게 말하면 아니야. 난 아니었었거든. 아 이것도 색깔 진한. 이것도 별로다. 대충 해줘. 대충 해 그래. 진짜. 아까 싫어. 아파. 내가 참 눈 아프다. 이 정도로 타협하자. 여기는 왜 선생님이 형광펜에 칠해놨지? 이츠는 네. 뭐다? It is. It is의 축약형이다. 됐습니까? 줄임말이다. 됐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점 찍고 S를 왜 자꾸 그것의란 뜻이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이유는 있어. 제니즈. 이거 무슨 뜻이야? 제니의. 제니이즈의 줄임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는데 원래 apostrophe s는 뭐 만들 때 쓰는 거다? 소유격 만들 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우연히 is의 줄임말도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apostrophe s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it 하고 it 하고는 구분하시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초딩 때 이거 점 뭐 어떤 애들 쓰기 시험지 받아보면 점 찍어야 되는데 몰라 난 귀찮아 점 안 찍을래 점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다 틀렸다 그랬어 됐습니까? 구분하시고요 혹시 이 중에 아직 못 외운 게 있다면 다음 시간까지는 외워오시고요 됐습니까? 혹시 잘 안 외워지는 친구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네. 여러분들 다 중일반에 다 편성돼 있죠? 클래스 카드에 네. 아 그럴걸요? 어? 안 놀았네. 어 있다 있다. 잠깐만. 이게 뭐라? 예. 지뢰 광산. 자 여기 보면 UP 중일반에 보면 UP 영어 인칭 대명사 익히기 41 세트 있습니다. 이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인칭 대명사 세트는 거의 다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논했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준비됐죠? 가볼까요? 뭐죠, 이건? This is hers. This is hers. 여기서 hers 그녀의 것이라며 소유격 대명사 써야 되겠죠. This is hers.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good. We are kind. We are good. We are good. We 주격이죠. 그 다음에 she likes him. 주격이고 목적격이죠. 그녀는이니까 누가 다 만들고 있고 얘가 누구를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him 됐습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UP 영어 인칭 대명사 익히기 됐습니까? 중1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소유격 대명사는 뭐뭐의 것 이란 뜻으로 뽀각 하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됐습니까? My book이 mine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my books도 mine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This is my pen 이건 내 펜이야 오케이 This is my pen 오케이 그래서 이 펜은 나의 것이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아 그래요? 이 책 This book 이 펜 This pen 이 펜은 나의 것이다 This pen is mine.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펜이다. 이것 This is my pen. This is my pen 하고 This pen is mine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 왔다 갔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 만났을 때 틀립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This is my pen. This pen is mine.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현을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하여 같은 뜻이 되도록 작문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일단 뭐를 일단 알아야 돼? 자, 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소유격 대명사는 무슨 뜻을 가지네? 누구누구의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것. 어, 이거 나의 것이란 말을 넣어서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거 해석해봤더니 이 뜻이 이것은 나의 펜이다 하고 똑같은 표현을 나의 것 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이 하래. 그러면 여기다 살을 좀 붙여주세요. 어. 그렇죠.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자,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보는 순간 누구누구의 것을 쓰란 얘기구나. 어. 그러면 한글로 나의 것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라. 어, 그러면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이 펜은 나의 것이다가 뭐라고요? This pen is mine. 하면 정답을 맞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사의 소유격.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니의가 뭐라고요? 제니즈. 그래서 apostrophe s를 하면 그게 누구누구의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를 쓰기도 한다. 무슨 시 오브? 무슨 시 오브? 이게 무슨 시야 이거? 앞제비 시 전치사 오브를 쓴다. 근데 오브를 썼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왜 그런 오브를 썼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벤의 집이란 표현이 보이네요. 벤이란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집이래요. 벤의 집이란 표현은 벤즈 하우스. 읽어보세요. 벤즈 해피. 이건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뭐의 축약형이다? and is의 축약형이다. 그래서 apostrophe s가 누구누구의 란 뜻의 소유격이냐? 지금처럼 Ben's house일 때처럼 이거는 Ben is의 줄임말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Ben is의 줄임말이라고 무조건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뭐가 돼버려? Ben is house가 되고 말도 이게 무슨 뜻인데? Ben은 집이다. 그렇죠. Ben은 집이래죠. 그러니까 이건 Ben is의 줄임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Ben is house가 아닐 테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Ben의가 될 수 없죠. 왜? Ben의 행복하니 뭔데 도대체? 말이 안 되죠. Ben is happy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apostrophe s가 뭐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일 수도 있다? is와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 축약형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하라고? 됐습니까? 앞뒤 전체 문장 속에 살펴보면 누구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의자 다리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을 준비 됐죠? 의자 다리 The legs of the chair. 됐습니까? 그래서 의자의 다리. 자, 여기에다가 끈을 이렇게 표시하면 내가 당연히 어떤 표시하겠어? The legs of the chai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다리의 의자야. 의자의 다리야. 선생님이 이 표시 어떨 때 쓴다고? 길어졌을 때 뒤로 가는데 얘가 뭐예요? 전치사는 덩어리를 만들죠.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인데 뭐 앞에 놓는다고 늘 얘기합니까? What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의자, 의, 우리말은 앞에서 어떤 다리, 어떤 다리, 어떤 다리, 의자 다리. 됐습니까? 어떤 다리가 부러졌다고?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이 부분은 길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의자의 다리들, 다리 해놓고 그 다음에 뭐의 다리? 의자의 뒤에 붙인다고. of를 써서 소유를 표시할 때는 우리말과 뭐가 달라진다? 어순이랍니다. 어순. 어순이 달라진다. 우리말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How about Chinese? 중국어는 어때?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있어? 어떤 시 길어져서, 내가 중국어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있습니까? 잠시만요. 단어만 알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머리 여자가 배운 거 뭐야? 그래, 너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너 자민이는 중국어까지 한다, 이놈들아. 와, 대박. 성대국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를 비교합니다.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의 하고 뭐를 비교하겠다? 뭐뭐의 일 수도 있고 것들일 수도 있어. 주의하라 그랬어, 이거. 됐습니까? 소유격은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것은 나의. 그렇죠. 저렇게 되묻게 되죠.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저것은 나의. 뭐? 이러겠죠. 문제 끝날 수가 없죠. 네. 소유격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가 완성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는 뭐가 꼭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한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역할을 한다. That is my book. 됐습니까? 답답하죠. 와, 이 답답함을 느끼다니 여러분 거의 원어민 수준에 올라왔군요. 그러니까 네? 안 됩니다. 하지만 소유격 대명사 왜 단독으로 쓰인다? 앞만 길어봤자가 된단 말이야, 얘는. 됐습니까? mine인데, m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만 봤더니, 얘가 둘로 뽀개 봤더니, my money 대신 왔어. 그러면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it이 된단 말이야, 얘는. 하지만 mine은 it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응용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 가르쳐 준 거랑 섞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답이 나올걸?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책의 소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책의 소유자를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해도 돼? 이 책은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This is her book.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This is her book. 이 책은 그녀의 것이다. This book is her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더라? 그래서 This is her book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se book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누구의 책이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is is her bo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book i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의 책이니까? This is 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이 왜 이 지랄을 하고 있냐?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무슨 격 넣으면 된다고요? 소유격 넣으면 된다고요?
여기에 is this니까 대답은 this 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수업 끝. 오케이. 현재 1시간 19분 정도 됐네요. 힘든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예, 아니요. 생각해서 또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할 땐 절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더라도.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예. 나 favorite 뜻 모르면 찾아오세요. favorite 모르면 찾아오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여요? 4번에 these가 보이죠? 이 자리에 왜 this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1, 2 순서 5, 6 중에서 뭐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유격 대명사가 정답인 경우 여기 지금 고르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골라봤더니 이거 소유격 대명사네 하면 뭐 외우라는 숙제겠어? 뭐 해봐라? 뽀각해와라 뽀각해와서 생각해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네 실수야. 이 좌석은 우리들의 것이야. 우리는 그를 아는데 그의 이름은 쌤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 Next to 반갑죠? 그렇죠? Next to 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B로 시작하는 거 네, 내가 절대로 답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이 시간은.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답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똑똑하고 나는 그를 좋아하고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 요거 2번 있죠?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네, 이것도 해오라고요. 둘 다 해오시라고요. 됐습니까?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 해도 되고 저것은 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잖아. 오케이, 어디 있는 몇 개인 것 같아 이 연필이? 멀리 있는 몇 개인 것 같아? 하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리더라도 답은 최대한 적어 오십시오. 난 몰라 이런 거 앉아있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커스 뭐가 뭐였지야? 네? 됐습니까? 네. 포커스 2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오케이. 예, 뭐 갑자기 2시간 수업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기도 하겠죠. 파이팅! 쉬는 시간은 연필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원래. 뭐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시간 가지고 8시에 갈게요. 쌤 무슨 죄야? 어차피 9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왜 했어? 뭐 할 때는 하는 요일도 있고 안 하는 요일도 있는데 오늘은 아닌데요. 오늘 합시다. 내가 9시까지 수업하는 날이면은 다음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겠냐? 네, 물 좀 마시세요. 네.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형태부터 얘기하세요. 뭐? 형태는 뭐? 아,
M is R의 과거형은 was. 얘는 were. 됐습니까? 여기 한 명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의미는 있다. 얘도 다 들은 거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있는데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다란 뜻일 때는 비동사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무엇 있다 이러죠. 나는 무엇 있다 이러죠. 그래서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다. 그 외에도 when에 대한 대답, 뭐 how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 뭐 하나 보여주지 뭐. 그러면 비동사의 뜻이 있다란 뜻일 때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는데 그러면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concert is at the lake park at 7 people around here. 누가다? 자, 지금 비동사 있다란 뜻일 때 예문이야. 비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인 거 알지? 누가다? Concert i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at the lake pa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구 아 누구 어떤 네 이것만 하면 어떤 누구겠지. 근데 이건데 for the people around here가 뭔 뜻일까? For the people around here가 뭔 뜻일까? 아 여기 하다시가 들어있는 모양인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근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for the people around 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콘서트가 있다. 어디서 있는데? 어디서 여는데? 레이크 파크에서. 지어낸 거야 그거. 지어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언제 안 됩니까? 7시에 왜 한답니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콘서트가 7시에 레이크 파크에서 열려요. 그래서 비동사가 무슨 뜻일 때 있다란 뜻일 때는 뒤에 누구 무엇이 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어떤도 올 수 없고요. 됐습니까? 기껏 이걸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다 써요? 얘야 이거 언제 다 쓸래? 됐습니까? 어. 너보다 훨씬 부지런한 친구들이 많단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비동사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무엇 있다, 누구 있다. 아 누구 있다는 할 수 있겠네. 대신 걔는 여기 와야지. 됐습니까? 하지만 비동사 이게 첫 번째 뜻 있다 할 때 이렇게 쓰이고요. 그 외에 이다란 뜻일 때는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이다란 뜻일 때 첫 번째 뭐가 올 수 있냐?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니 어 what? what 물론 누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He James.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다. 그는 James다. 됐습니까? Who에 대한 대답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떤 것이 왔단 말이죠. 어떤 것
이다. 됐습니까? 또는 누구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 앞에 뭐 써서 무슨 시야 이거 해피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어떻다 하다시처럼 행동한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 말하고 딸처럼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he가 될 거고 맞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 또는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볼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nd how is he? How are you? 처럼 물어보면 되죠. How의 두 가지 뜻은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아, 네. 기억나요. 또 물어볼 때가 오겠죠? 지금 물어봐도 돼요. 그니까? 자, 그래서 I는 M과 쓰고 축약형은 I'm 그 다음에 We는 R랑 쓰고 축약형은 We are 그 다음에 you are, she's, it. 됐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라카는 놈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형광펜 두 군데에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보고 뭐라 그러는 놈이 등장하는지 알아? 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등장하는지 알아? 그의 라고 주장하는 놈이 슬슬 생겨.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래? 그녀의 이것을 보고는 그의라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니까 제발 좀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제발 얘하고 다르다는 것 좀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많이 못 만나봤죠? they의 줄임말은 there 됐습니까? 제발 좀 이제 벗어나자 어? 제발 좀 벗어나자. 네, 저건 네, 뭐죠? 네. 이런 친구가 있네요. 아, 저기 뭐고. 오케이. I go there. There is a book 할 때 there고요. 얘는 뭐지 또? There. There. 아, there. 이거 발음, 이 책과 발음 똑같아. 이것도 there, there, there. 이건 뭐지, 그죠? 근데? 알죠? 구분하셔야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얘도 다 섞어서 뭐 전부 다 얘들 다 똑같은 애다! 어? 막 이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 막 이거랑 막 맨날 헷갈리고 앉았고. 제발 좀. 뭐, 무슨 뭐 뉴딩도 아니고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약형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남자 형제다. He's my brother. 그니까 민철 is my brother 라고 누가 말하면서 돌아다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We are good frie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비동사의 뜻은 있다, 이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오케이. 언더데스크가 보이네요. 언더데스크의 뜻은 뭐고? 책상 위에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면 뭐다? Where is your book?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끊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이 끊어있기 규칙이 뭐가 있었더라? 첫 번째 뭐 찾으라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누가 다 잡고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온더데스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니까 기차로 치면 한 칸을 차지하는 거죠. 하지만 I'm a student는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누가 다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I'm a student의 끊어있기는 어떻게 되겠다? 나는 학생이다. 됐습니까? 것이 뭐 되고 있다? 것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뭐가 뭐 되고 있다? 것이 것이다 라는 하다시처럼 행동하고 있죠.
됐습니까? 비동사가 이다란 뜻일 때는 선생님 끊어있게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뭐는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쓰지 않는다. 왜 안 줄였을까? S가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됐습니까? 생긴 게 영 이상하더라. 영어에서는 이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뭘 자꾸 끼워놓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여기를 못 끼워 넣을 바에는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쓰질 말자고 했어요. 됐습니까? 네. Whose dog is this? 자, 이 표현을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지금 바로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돼? 이러한 말을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라고요. 소유격 대명사가 누구누구의 것이라며.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my dog 이라는 표현은 소유격 대명사 있어 없어? 어디 누가 소유격 대명사죠? This is my dog. 누가 소유격 대명사죠? 없죠. 여기 도대체 소유격 대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를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여기다가 나의 것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얘기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뒤로 살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개는 나의 것이다 해도 똑같은 얘기 전달되죠? 이 개는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하고 this is my dog 하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해 올 거. 크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 거 아시죠?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1은 가수다 라는 말로 지금은 올리비아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말 하라는 거죠. 근데 2-1은 올리비아는 훌륭한 가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물어보란 말이야? 색깔 물어보란 말이죠. 색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의 1, 2, 3, 4 네 문제 중에서 B 동사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이다 있다인데 1, 2, 3, 4 어느 1, 2, 3, 4 1, 2, 3, 4 네 문제 중에서 어느 녀석이 이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또 어느 녀석은 있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고민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뜻이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도대체 여기 전부 다 빈칸에 비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전부 다 비동사 들어갈 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거고요.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이다란 뜻으로 쓰였고 어떤 녀석은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축약형을 써라. 오케이. 5번 문제. 여기에 이렇게 밑줄 꺼놓을게요. 됐습니까? 뭐야 오버 왜 더 추가했어요? 내 마음이지. 됐습니까? 이 부분에 추가형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관로안의 말로 바꿔라. 문장을 다시 써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반갑죠? C에 3번에 반갑죠? 안 반가워요. 너는 안 반가울 거고 얘랑 얘는 너도 반갑겠네. 저
넌 아니구나. 이렇게 셋은 반갑죠. 중 1이면 중 1이면 꼭 알아둬야 할 뭐? 수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수거. 단어와 수거를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고요. 수거는 뭐죠? 그렇죠. 단어가 둘 이상 모여서 어떤 뜻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수거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 be late for 이러면서 외웠었죠. 그러니까 be late for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거. 네. 선생님이 빼먹고 설명 안 할까봐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수업할 때 설명할 거고요. 그녀가 오늘 아프대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멋진 그림들이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멋진 그림. 어떤 그림? 멋진 그림. 어떤 색? 뭐 어떻게 영어로 하죠? 어떤 색? 어떤 책? 어떤 그림? 조용히 하시고요. 끝나겠다. 와, 아, 네. 네.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포커스, 니들 지금 진도 한참 느려요. 됐습니까? 아. 자, 지금 거는 중1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죠. 선생님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도 처음부터 중1들 갑자기 2시간 스트레이트로 수업하는 거 힘들어 할 거 알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아 참, 어느 학교는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친다 그런 거 같던데? 얘네 정, 작년에 쳤는데. 야, 너도 나랑 같이 왔어. 우와! 야, 눈치 자, 그러면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조금 뭐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뭐 어쨌든 선생님 지금 천천히 가기가 좀 힘들어요. 됐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날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빡세게 수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포커스 3. 문장 안에 뭐 집어넣기? 뭐 집어넣기? 나 집어넣기. 자, 영어 문법을 하다 보면 부정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부정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나중에 갑자기 부정사라는 얘기를 배워요.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부정사라는 거 배우게 되는데 부정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고 부정사라면서 배울 거냐 하면요, 이거 보고 부정사라면서 배워요. 이거 보고 부정사, 투 부정사라 그런 사람도 있고 부정사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정사라는 말을 웬만하면 수업할 때 되도록이면 좀 안 써. 이거 일본 놈들이, 이 부정문이라는 것도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이고 부정사라는 이름도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이라 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하고 싶은 말은 부정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 not이랑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부정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not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 부정문 할 때 부정문은 말 그대로 not이 들어가거나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never가 들어가는 문장에 대한 설명하는 거야 이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부정사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는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말 하는 대신에. 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군요. 오케이. 투 뒤에 무슨 시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투 뒤에 하다시 해놓고 번호가 몇 개였더라? 4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정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들어두세요. 네. 됐습니까? 가는 거 가기 위한 가서.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not 집어넣으면 아니다. 뭐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 없다가 될 수도 있겠죠.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 있으니까 뭐하고 뭐 이다 있다인데 이다에 not 집어넣으면 아니다가 될 거고 있다에다 not 집어넣으면 없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am에다 not 집어넣으면 I am not인데 얘는 추가격이 몇 개밖에 없다? I'm not밖에 없다. 됐습니까? 어떤 건 없다고요? I haven't. 일단 건 없다. 됐습니까? I'm not밖에 없다. You are는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 해도 되고 You're not 해도 되고 You aren't 해도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들어있는 거 발음을 좀 어려워하네요. RL이나 RN이나 혀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되는데요. Girl. Girl. Aren't. 혀가 이게 자유자재, 내 혀가 내 맘대로 잘안 움직여야 하지? 얘도 마찬가지 추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 He's not, she's not, it's not 해도 되고,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 되도록이면 추가격으로 외워놓자. 됐습니까? 네, 내가 왜 추가격으로 외워놓자고 하는지는 나중에 뭐할 때, 라는 거할때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왜 추가격으로 하자고 하는지. 됐습니까? 에이, 그럼 다 배워놓고 저러고 있어. 그렇죠? 역시 한번 해갖고는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캐나다 출신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나 캐나다 출신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너 캐나다 출신이니? 너 캐나다 출신이니? 아,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캐나다 출신이니?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from Canada?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A가 Are you from Canada? 했는데 나는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Canada. Are you from Canada? 했더니 No, I am not from Canada. No가 여기 생략됐겠죠. Are you from Canada? 여기에 여섯 글자 참고로 나중에 이제 곧 의문문 할 건데요. 의문문 중에서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이 없는 애들이 있어. 응? 뭐 Are you happy? 이런 거.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 그건 당연히. 왜냐하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이 없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Yes 또는 지금은 No, I'm not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작가냐고 물어본 것 같죠? 그쵸? 그녀는 작가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녀는 작가니 Is she a writer? 라고 했더니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No, she isn't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엠먼트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I'm not a doctor.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러는 거예요? Are you a doctor? No, I'm not a doctor. 나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안 했어요. 됐습니까?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no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대답 듣고 싶다가 아니고 얘를 그냥 묻는 말로 바꿔봐. 얘는 yes, no로 대답할 수. Are you a doctor? No, I'm not a docto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할것 같아? 쭉 있고요. 자, 이거 한 단어로 S로 시작하는 있죠.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있잖아요. 그렇잖아. 조용히 하시라 했어요, 지금. 됐습니까? 나터를 한 단어로 해도 되지 않냐?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not hungry는 한 단어로 이거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네. 됐습니까? Not hungry. 자, 선생님이 하는 건다 뭐? 니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들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famous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1번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되지? 이거 이거 아 옛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와 이것도 못 읽는다 중이들이 와 thirsty 와 구력이야 air sky thirsty 아 위에 뭐 떨어요 예 위에 뭐 떨어요 물 때리 뭐 애플 했는데 아 너무 싫어 난 hungry 애플로 시작한 같은 말로 바꿔 써도 되잖아 그 다음에 B는 부정문 바꿔 쓰라니까 문장 속에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개편이다 리프레드스 그렇네 자,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게 재팬은 코리아하고 같은 거야? 코리언하고 같은 거야? 코리언 얘는 뭐하고 동급이다? 코리아하고 동급이죠 그러면 코리아는 코리언이 되죠. 그러면 재팬은 뭐가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코리안의 뜻이 몇 개였더라? 세 개. 세 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도 뜻이 세 개겠네. 됐습니까? 아, 쌤 기다려봐요. 나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국가명, 국가형용사형. 국가명과 국가형용사형 국가명과 국가형용사형 아! 됐습니까? 예 감자튀김이 뭐였더라? 치포테이토 그거는 빠져야 돼 선생님 국가명이랑 뭐요? 국가명과 국가형용사형 재팬은 국가의 이름인데 이것의 형용사 형태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집에 없대요. 샘과 제니는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와 의문폭발이에요. 아씨 욕하지 마. 네, 네. 오케이, 포커스 4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와, 하겠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7분이다 진짜. 네. 뭐든 하겠습니다. 무려.